집회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10일 같은 슬픈 일이 다시금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는 그런 슬픈 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유혈 충전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말려주시고 유튜브 분들은 그분들을 직접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만인 무제석방 운동본부에서는 오늘 그 어떠한 충돌도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선고일에 맞춘 체육기 집회 개회사를 천만인 공동대표, 천만인 무제석방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공동대표님의 선언문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시 선거에 처해서 천만인 무제석방 본부에서 입장을 서명으로 여러분께 양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법부가 지적도 없이 국민을 불러하고 거리 촛불의 조작, 계획, 음모의 불법 탄핵 세력에 손을 들어줄 것 같아. 거짓 촛불의 법치가 사망한 시우비의 날로 똑똑히 기록될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 사법부가 거짓 촛불의 대문대요 살인적인 정치 보호 재판을 잘한 것으로 반드시 국민과 역사에 신뢰를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신장 경제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안전을 지키는 다 박근혜 대통령 때 오늘 거짓 촛불 국회가 세워진 사법부는 끝까지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 이미 부정한 청탁이나 정경 유착이 없었다고 드러났다. 그동안 정치 검찰과 법원은 경제 공동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적 공동체 물시적 청탁 등 안마적인 쫙 맞추기를 위해 많은 시도를 만들어냈다. 그에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불법 탄핵의 진실을 알고 있고 거짓 촛불의 인원은 검찰과 사법부라 대국민 사기를 위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국민 여론은 더 이상 거짓 촛불의 별 아님을 경고한다. 거짓 촛불 사법부의 정치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불법과 국민 청 다른 애국 땅과 타국들을 중심으로 더욱 거센 것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사망시킨 제 것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이제 사법부는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처하고 오늘 바쁜 받은 증거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 이유나 사리 사용을 챙긴 적이 있는가? 컴퓨터 한 번이든 더 들 수 있다고 한 오용대대 녹취 파일을 대대로 수사를 했는가? 불법으로 손석희의 태블릿 표시 진입 받고 사실 관계를 수사했는가? 거짓으로 밝혀진 세금 일급시험 대담을 받고 유발자를 조사하고 처벌했는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럽고 깨끗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죽다.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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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 정치보복 정도 인신당고 죽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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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석방 처음에는 구제적 보복 공동대표 이규태 서석구 이상입니다.
여러와 우리말과 같이 전 세계의 진심을 알리겠습니다. 미스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스터 프레지던트, 코리안 마스터스 인스트리스, 캐나다, 오스트라리아, 젊은이, 재팬, 라틴 아메리카, and foreign countries. 트럼프 대통령님, 미국, 캐나다, 독일, 미국, 라틴 아메리카, 유럽한 대대, 여포유, Dear our fellow citizens, Tebuki rally participants, 신 태국 집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프레스턴의 시즌 2, 또 she was the last, but she is evidently innocent.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구속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넷넷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wa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nd without rule of law.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반해서 법률에 반해서 적법 절차 없이 탄핵되고 구속됐습니다. According to the inquiry to the bank and the other groups, it was found that President Bakunin did not take any money from the Education Foundation and any other groups. 대통령은 각종 조회 결과 미로 K스포츠 재단은 물론이요 다른 기관에 그 어떤 기관으로 돈 한 푼을 먹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니요. 그래서 아무 선수 보지 않고 그때 대통령이 내가 구속됐습니다. 이제는 캐나다의 디지털 리볼루션 Australia dictators insist Canada is revolution. 한국과 문재인 적기 협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핵 안 몰리기를 천의한 그 세력들에 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박주선 포교 가지고 대한민국 위기를 초래한 핵 위기 미사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4.1의 결정을 했습니다. 북한이 인권권 통과를 추진 미래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조원진 대표께서 14일간의 암식 투쟁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구속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